저 최근에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었어요. 제가 처음으로 피부과에 염증 주사를 맞으러 갈 정도였어요. 크게 오돌토돌한 거는 염증 주사로 다 넣고 이쪽에 작은 거는 진정 제품들로 잘 써주니까 금방 들어가더라고요. 아무튼 염증 주사 맞으러 간 김에 제곱 주사, 그 글루타치온 주사도 같이 맞아봤거든요. 막 글루타치온이 먹는 걸로는 좀 효능이 없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맥 주사로 맞아봤어요. 막 후기 같은 거 보면 10번 정도는 맞아야지 그 효과가 있고, 한 번 맞았을 때는 맞은 당일이 엄청 팔팔하고 막 기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 글루타치온 주사가 원래 얼굴 하얘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기력을 올리는 그런 용도의 주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.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맞으러 갈 자신은 없어가지고 안 맞으려고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비타민C 제품만 잘 발라도 피부 환해지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. 제 친구 중에 방송일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샵에 가는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의 샵 선생님이 추천해줬다고 해가지고 처음 알게 된 톤업 크림이에요. 올리브영의 최초 입점한 톤업 크림이자 여전히 판매 1등인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 약간 세미스모키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나중에 다크닝이 생기거나 얼굴이 좀 칙칙 하고 얼룩덜룩하면 되게 품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톤업 크림을 한 겹 발라놓고 시작을 할게요. 아, 딱 톤업 크림 바른 만큼만 하였으면 진짜 생얼로 다닐 텐데, 그쵸? 이 제품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뭐 팔, 다리 다 바를 수 있어요. 제가 원래 바디용 톤업 크림은 따로 쓰거든요. 그 이유가 옷에 자꾸 묻어나고 마무리감이 뭔가 끈적끈적거려서. 근데 이 제품은 되게 부드럽고 균일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진짜 엄청 뽀송뽀송해요. 그래서 옷에도 거의 안 묻어나고 좋더라고요. 뭔가 여행 갈 때 얼굴용, 바디용 따로따로 챙기기 귀찮았는데 이거 하나만 챙기면 돼가지고 너무 편한 것 같아. 짠! 귀엽죠? 올리브영에서 이 짱구 기획 세트가 나왔어요. 이 짱구 스티커랑 본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니 파우더, 미니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미니미니하거든요. 미니 파우더까지 들어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귀엽게 꾸미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데이지크의 99 컬러 코렉팅 팔레트,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. 좀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애교살 부분까지 올라오지 말고 이 다크 부분만 살짝 커버를 해줍시다. 그리고 이걸로 트러블이랑 초록색으로 코 밑 혈관도 꼼꼼하게 커버를 해줄게요. 코 밑 혈관만 가려줬는데도 코뿔이 훨씬 작아보여. 제형도 너무 좋은데요? 앞으로 애용해야겠다. 파운데이션은 샤넬 레베주. 제가 이전에 올린 퍼스널 컬러 영상 다들 보셨나요, 여러분? 뒷부분에 메이크업 제품 추천해주신 거를 영상으로 못 담아가지고 더보기란에만 남겨놨는데,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추천했던 파운데이션이 아마 딱 두 개가 있을 거예요.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1C0 그거랑 이거 샤넬 BD01. 딱 그 퍼스널 컬러 제품 추천해주실 때도 저한테 컬러도 질감도 제일 잘 맞는다라고 추천해주신 파운데이션 두 개가 딱 그거? 딱 그 컬러인 거예요. 그럴 수가 있나요, 여러분? 이 세상에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많은데, 저도 퍼스널 컬러를 완전히 믿지는 않거든요. 믿는다기보다는 뭐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. 아무튼 퍼스널 컬러가 막 완전 100% 정답이고 어떤 상황에나 적용되는 논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, 그래도 크게 크게 보면 되게 맞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쿠션에 픽서 좀 뿌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밀착을 시켜볼게요. 사실 아직 그 영상을 촬영일 기준 업로드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제가 댓글로 그 반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두렵기도 한데, 왜냐면 요즘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 퍼스널 컬러는 사기다, 색채학으로 봐서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.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딱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긴 한데, 저는 그래도 나한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그런 컬러들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. 막 색채학, 미술학도로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미술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, 내가 소비를 할 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고
같고 더 잘 어울리는 걸 고를 수 있는 무언가의 지표가 되긴 한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냐면 댓글에서 분명히 뭔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MBTI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MBTI도 막 과학적으로 뭐가 증명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퍼스널 컬러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막 퍼스널 컬러 없습니다. 개 사기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퍼스널 컬러 완전 정답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나한테 해당하는 것만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. 오늘 섀도우는 페리페라 피치 헤븐 요 컬러랑 요거 믹스해가지고 근데 요즘 립 펜슬? 에그스타일 펜슬?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진짜 많이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? 뭔가 데이지크랑 최근에 에스쁘아 나온 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사람들이 섀도우 팔레트를 많이 안 사나 봐요. 저는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팔레트를 쓸 순 없잖아요.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줘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어떤 섀도우 팔레트 쓰지? 하고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진짜 신상 섀도우 팔레트가 없더라고요. 메이크업 트렌드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엄청 요 아래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두 개 섞어 쓰니까 베이스 컬러가 정말 예쁘네요, 여러분.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긴 해요. 저도 뭔가 데일리로 쓰는 섀도우들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. 예전만큼 섀도우 팔레트를 막 안 사 모으게 되는 것 같긴 해. 그리고 제가 댓글이나 무물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종종 해주시는 말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 꼼수 같은 걸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메이크업 전이랑 후랑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말인 즉슨 생얼이 막 그다지 예쁘지 않아서 민낯일 때 제 얼굴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든요. 생얼일 때도 예쁜 사람이 있고 진짜 민낯일 때랑 메이크업 했을 때랑 정말 정말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완전 후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 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내 생얼을 영상으로 보고 어쩔 때는 생얼로 오래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뭔가 현타가 올 때가 많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좋다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어요. 생얼이 완전 완벽하고 예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했을 때 되게 달라질 수가 있고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꼼수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뷰티 유튜버로 나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? 슈퍼프루프 피팅 젤 아이라이너 비건 젤 아이라이너 제품인데요. 일단 대박인 게 원 플러스 원 이거 하나에 두 개 들어있는데 8,900원. 이런 젤 펜슬 타입의 유일한 단점이 빨리 쓰는 거잖아요. 보통 하나에 만 원 초반대 정리하는데 진짜 돈 아깝지 않아요, 여러분? 근데 이거는 8,900원에 두 개라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싼 게 비지떡 아니야? 제품력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. 일단은 얇아서 이렇게 섬세하게 아주 잘 그려지고요. 안 번지는 건 당연하고 엄청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. 근데 요즘 아이라이너들 다 처음엔 엄청 부드럽게 잘 그려지거든요. 근데 쓰면 쓸수록 막 굳어가지고 뻑뻑해진다거나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뚜껑 여는 순간 도 같이 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걸 지금 세 개째 쓰면서 한 번도 얘가 굳어서 잘 안 그려지네? 라거나 좀 번지네?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. 그냥 완벽. 눈썹은 엄청 잘 그려지는데 뭉치지 않고 발색도 진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눈썹 초보분들이 그리시기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오늘은 조금 더 섹시한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자 얇게 길게 빼겠습니다. 눈썹 라인은 컨실러 펜슬로 이렇게 한 번 더 깔끔하게 다듬어주고요. 이왕 꺼낸 김에 애교살도 포용하게 살짝 올려봅시다. 아이라인이랑 눈썹 그렸으니까 이런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쌍꺼풀에 끼우듯이 이렇게 몇 번 그은 다음에 이걸 세로로 세워가지고 조금 넓게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. 그리고 다시 눕혀가지고 눈끝 더 연장해주고 이렇게 앞쪽은 점막을 채우고 이쪽은 살짝
살짝 힘을 빼가지고 속눈썹 라인을 살짝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. 그래야지 눈매가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뒤쪽이 트여 보여요. 요 두 개 섞어가지고 언더 깔아주고 언더라인이랑 이어주듯이 삼각존 채워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올게요.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게끔 10, 10, 11, 12 이렇게 붙였어요. 불고데기로 열 한번 맞춰주고 펜라이너로 풀 자국도 이어주고 라인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았어요. 오늘은 조금 볼륨감 있는 속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마스카라도 볼륨감이 좋은 제품을 쓰면 바다 품성 속눈썹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컬링만 잡아주는 제품으로 컬링을 해주겠습니다. 애교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컬감 얹어주고 그리고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이 엄청 얇고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막 퍼스널 컬러 얘기하면서 얼굴에 열을 올려가지고 얼굴 중앙 쪽 한 번 더. 그거 아시죠, 여러분? 저는 마스카라가 끝나는 순간부터 급격히 말이 적어진답니다. 아이 메이크업 할 때랑 속눈썹 붙이고 그럴 때 나의 온 기운을 모아다가 집중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블러셔가 너무 진해지면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런데다가 이 블러셔가 엄청 발색이 잘 되는 블러셔예요. 조심조심 올려줍니다. 짠!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틴트 등장. 이거 처음 써봤을 때는 정말 그저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. 글로우 립, 탕후루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. 굉장히 도톰 쫀쫀한 틴트인데 처음 발랐을 때는 얇고 가벼운 느낌이고요. 이 틴트의 진가는 두세 번 정도 더 올렸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이 광택감이 화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글로우 틴트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 텐데 요즘 시중에 많이 보이는 글로우 틴트들은 수분감이 많아서 얇고 자연스러우면서 입술에 좀 스미는 그런 글로우함이었다면 이거는 도톰 쫀쫀 말 그대로 정말 탕후루 광택이에요. 요 제품 정도의 광택감이 아니면 그 탕후루 광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. 그렇다고 그런 좀 묽고 얇은 틴트들이 안 좋고 이게 최고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틴트들의 글로이함이 조금 아쉬웠다거나 더 도톰하고 오래가는 쫀쫀한 립글로즈를 듬뿍 올린 것 같은 요런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최적의 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의 원픽은 원래 6호 디어 컬러거든요. 근데 그 컬러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좀 여러 번 보여드렸고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발라봤는데 이건 조금 웜쿨 속인 오묘한 그런 컬러감이에요.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 처음 써보는데 너무 좋은데요? 그냥 이렇게 빗는 대로 바로 고정이 돼요. 다 있고 옷도 이런 원숄더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. 하이라이터로 살짝살짝씩만 포인트를 주고 마무리해볼게요. 광 예쁘다, 그쵸?